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 먼 바다에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해안과 서해안 다른 해역에 또다시 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더불어 강한 너울이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해역별로 지수가 천차만별이겠습니다. 특보의 영향으로 제주 연안은 경고 등이 가득하겠고 그 밖에는 청신호 켜진 곳들이 꽤 보이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에서는 가거도만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속 11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보통 들어온 하조도에서도 거센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초록불 들어온 다른 포인트로 향해 보시죠. 남해안 보겠습니다. 검은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조 가능하겠는데요. 파고는 0.6m 이내로 적당하겠지만 초속 10m를 웃도는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경고등 하나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해왕 나쁘지 않겠지만 울산에서는 바람이 다소 거세게 불겠습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아쉽게도 출조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데요. 전 포인트 파고 1m 이상으로 높겠고 바람도 거칠게 불겠습니다. 출조는 다음에 기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